또 팽하더라고요. 아니 할망구야 그냥 갖고 들어와요. 갖고 들어와서 나 자면은 냉장고에 넣어놓도록 하지 왜 그래? 아니, 어머님은 또 혹시 여자분이 와 계실까봐. 그러니까 그런 걱정, 그런 걱정 뭐 그분이 분가를 했는데 네. 분가의 느낌을 좀 확실히 줘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신이 이제 민폐가 되실까봐 속이 확 상하더라고. 아, 뭐 짠하네요. 그래서 아 그냥 가지고 들어와요. 무슨 나이스 박사님, 어? 제가 한번 되게 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. 참 이상해요. 그죠? 아들들은 어머니 그거 갖고 들어오시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?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짜증나죠. 이상하게 아 그거 그 화가 나죠. 아 참 정말 노인네. 아 정말 그거를 또 우리 어머님은 즐기시는 것 같아요. 미안합니다. 너무 제가 이렇게 고분고분하면 약간 좀 인간성 있게 몰고 가려고 했던가. 그것도 어머님 좋아하세요? 그걸 제가 너무 또 약한 모습으로 고분고분하게 하면 당신이 불안불안해하세요. 제가 막 건강하게 팍팍 가야 어머님은 그걸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거든요. 어머니 스타일이. 그러니까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. 우리 정말 어머님, 할머님 제가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고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할머님과 어머님을 너무 사랑합니다. 어머님이야 존경해야죠. 네. 그 시대에 서울대학에 홍문과를 나오셨는데 저는 또 한 번의 어떤 경험이 아니 그 설악에 가면 이제 봉정암이라는 절이 있어요. 네. 근데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험한 곳이에요. 거기를 이제 산행을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말 너무나 연세가 많으신 두 노인네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김밥을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두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어디 가세요? 그랬더니 아, 봉정 가려고요.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고 봉정 힘드실 것 같은데. 그래서 아무튼 좀 살펴보세요. 그리고 이제 봉정을 이렇게 힘들어 갔어요. 밤 10시 정도 됐는데 누가 이렇게 부엌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죠. 내려가 봤더니 그 할머님들이에요. 두 할머님이. 아유, 저 밥 좀 주세요. 배가 너무 고파요. 미역국 이렇게 해가지고 밥 한 덩어리 있군요. 오이. 그걸 저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여쭤봤어요. 어디세요? 사시는 곳이 충청도 어디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날 도착해서 하루 주무시고 새벽 6시에 출발을 하신 거예요. 새벽 6시에 출발했으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거기로 올라온 거예요. 그러니까 저분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험난하게 여기까지 올라오셨을까? 자기 자신이 아니거든요.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 자식 아니면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잘 되라는 그 기도하려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올라오신 건데 거기서 이 막 갑자기 훅 엉매이더라고. 할머니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거기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동이가 아무리 나한테 미운 짓을 해도 제동이 어머님이 생각이 나고 할머님이 생각이 나고 그런 제동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참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막 할머님, 어머님의 어떤 그 느낌 있잖아요. 정말 우리,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.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. 네, 그 종교를 따라서. 그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고 어르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.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더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. 함부로 어디 가서 도장 찍지 말고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뭐 수맥도 다 피했으니까 기도할까요? 어머님한테 영상 편지 오래간만에 한번 띄우세요. 아, 제가 인감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시고요. 어머니. 제가 그래도 어머니한테 인감 몇 개 놨잖아요. 어머니 급해서 인감 절대 주지 마세요. 잊어버렸다고 하시고요. 사실은 그런 일 없을 겁니다. 아, 부디 건강하게. 네네. 제 막내아들 민정이 손자 보시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. 제가 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무튼 독립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그러면 마지막으로 쑥 없는 집에 사실 미래 부인분께 그래요. 토마토 갈아서 주세요. 네. 네. 영상 편지 하라고요. 네, 하세요. 하세요. 그러니까 토마토의 여인한테 나의 토마토에게 그 토마토 주스 제가 갈아드릴게요. 이야! 이야 이게 또 뭐야! 야. 토마토 주스에 꿀 넣어도 되죠? 그러면 더 좋습니다. 평생 갈아드리겠습니다. 야. 그리고 제로 세팅 돼 있습니다. 믿고 던져주시면 행복하게
아주 평생 사랑받으면서. 야.